아, 왜 그래요? 지금? 아, 금방 또 발작했어요. 아, 발작했다고요? 온몸에 비비고 막 뛰어다니면 흥분 상태가 이렇게 멈추지를 않고. 왜 그러네? 괜찮다고는 나왔는데 계속 이런 행동이 반복되고 안심은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 정신 신경 안정제 정군이 좋아하는 거네. MRI 검사까지 진행을 했고요. 전혀 그런 증상을 유발할 만한 소견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다행이네요. 머리 이상 없어서. 헐리우드 액션에 속고 계신 겁니다. 멀쩡하거든요. 아픈 애가 저렇게 몸을 쭉 펴고 여유있게 있을 수가 없어요. 꼬리 위에 딱 올라왔고 바짝 올라왔고 이렇게 되게 친근한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 개들은요, 관심을 얻기 위해서는요, 뭔 짓을 해도 다 해요. Yes. 보호자 분하고 긴밀도가 너무너무 높다가 뭔가 새로운 변화가 생기면 제 입장에서는 그게 청천벽력일 수가 있거든요. 첫눈에 딱 들어왔던 애 장군이 또 봐도 또 봐도 자꾸 눈에 띄어서 애기가 계속 아파서 병원 잡고 다녔거든요. 장군이 안 버릴 거야. 장군이 늙어가지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여기서 살 거야. 저럴 때는 안 건드리시는 게 나아요. 오케이.
일어났을 때 보호자분이 칭찬해 주시면서 뭐 공놀이나 아니면은 손놀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하네. 저도 거치고 얘도 거치고 행복하게 살아야죠.